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소문난 동네빵집을 찾아가 봅니다. 소상공인 창업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생생한 플러스 시간에 함께합니다. 봄의 맛을 찾아 떠나는 미각여행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최근 뜨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뉴트로라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침엔에서도 전에 한번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예. 복고라는 뜻의 레트로에 뉴를 붙여서 새로운 복고라는 의미인데요. 네. 옛것에서 찾는 신선함과 색다름의 감성이 요즘 이렇게 유행 트렌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고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손편지가 되겠는데 글쎄 손편지를 요즘 새롭게 다시 써본다면 이것도 새로운 뉴트로 감성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아마 써본지도 받아본지도 다들 좀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요. 괴산에서는 사랑의 손편지 쓰기 운동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예. 괴산군 사리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후원을 하고요. 가족, 이웃, 친구, 뭐 국군 장병들까지 손편지를 네. 통해서 사랑을 전하자 이런 취지로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진짜 손편지 요즘은 다 그냥 폰으로 하든지 이메일 아니면 인쇄되어 있는 정도의 어떤 것들을 받아보기 마련인데 정말 잘 못 써도 꾹꾹 눌러 쓴 손편지 받으면 기분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수진 씨는 네. 혹시 손편지 뭐 네. 받아보거나 쓴 적, 받은 적은 좀 많을 것 같고. 받은 것은 연애 편지고요. 제가 네. 써본 거는 부모님 생신 때 손편지 써드렸어요. 아, 네. 그렇군요. 연애 편지는 왜 받기만 하고 안 써주시나요? 그럴게요. 그렇다고 하네요. 예. 네. 자,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이슬비만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찬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이 10도, 증평은 9도, 괴산과 단양은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7, 8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요.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부터 춘분에 비가 오면 만물이 잘 자라고 아픈 병도 치유된다고 했는데요. 요 며칠 미세먼지로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는데 다행히 오늘만큼은 미세먼지 걱정이 없습니다. 봄 기운을 느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 햇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네. 지역 소식 만나보죠. 박찬영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활력 빵빵 리포터 네네. 박찬영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 저는 눈치챘어요. 뭐예요? 빵빵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빵과 관련한 뭔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빵빵. 아, 센스를 좀 배우세요. 빵이에요? 예, 진짜 빵입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밥 대신 또 빵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엄청 빵을 좋아해가지고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까봐 빵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빵 저도 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사실 빵 뭐 안 좋아하는 건 없고 네. 종류가 잠깐 생각해봐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소보루빵 같은 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걸 좋아하는데 우리 찬영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요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해요. 크림빵도 좋아하고요. 아, 예. 오늘 약간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네네네. 손이 가요, 손이가 정말 이 동네 빵집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입소문이 쫙 났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해요! 인류의 역사는 곧 빵의 역사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빵들이 인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동네마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빵집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소문난 빵집에서 빵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소보르빵, 크림빵, 단팥빵, 슈크림빵, 페스트리, 크루아상. 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빵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소문난 빵집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빵아, 빵아, 빵아. 가시죠. 충주에 입소문 제대로 난 소문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밀을 이용해 빵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빵집이라고 하는데요. 빵 굽는 냄새가 솔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만들어진 빵들이 나오기 무섭게 손님들의 선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인기 만점! 단골 손님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네요. 첫째는 빵이 맛있고 또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 좋아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만든 덕에 가판대에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가득합니다. 빵 만드는 손길이 마치 아기를 다루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운데요. 어르신들도 자주 찾는 이 집 빵의 매력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여기 오면은요, 네. 아주 그 특별한 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빵인가요? 아, 저희는 이제 천연발효종으로 해서 이제 우리밀로 이제 유럽식 건강빵 만드는 빵집이라 우리밀로 이제 유럽식 건강빵을 먹을 수 있는 빵집입니다. 아, 이곳은 예. 우리밀로 만든 빵이에요. 예, 예, 예. 와.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우리밀을 사용한다는 게 이 집 빵을 소문나게 한 비결. 이것이 바로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 우리밀이랍니다. 우리밀로 만드는 빵. 일단 반죽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밀로 만들었다고 하니 색깔부터 달라 보이네요. 우리밀이라 시골 재분소에서 재분을 한 거라 색깔도 많이 좀 노릇스름하고 훨씬 이제 좀 건강한 색깔이죠. 하지만 우리밀로 빵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수입밀에 비해 우리밀은 점성이 강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점성이 강한 밀가루가 더 잘 부풀기 때문에 우리밀로 빵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요새 우리밀도 많이 개량이 돼서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까지도 한 일반 수입밀의 한 70%나 한 65% 70% 정도 부풀기가 건강상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우리밀로 만들어 몸에 좋다는 점.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이 또 있을까요? 몸에 좋은 건강빵이라고 소문난 덕분에 손님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거를 먹고 났을 때 학교 갔을 때 이런 이제 거부감이나 이제 속이 편했대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급식까지 기다릴 동안은 이제 배고픔이 덜해서 그때부터 이제 단골이 되었고 일단 소화가 잘 되니까 먹고도 편안한 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살이 좀 쪘으니까 조심해서 빵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빵을 먹으면 그래도 속이 편안하니까 그래도 다른 빵보다는 더 먹게 되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몸에 좋고 소화도 잘 돼서 부담 없이 빵빵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이랍니다. 우리밀로 만들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저도 시식을 위해 몇 가지 빵을 골라봤습니다. 다양한 빵들 가운데 손님들에게 특별히 더 사랑받는 건강빵 위주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빵이 빵빵하네요. 이 종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게 이제 시골빵이라고 이제 깜빵이라고 해서 깜빵이요? 네, 무화과 깜빵이랑 크랜베리 깜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바타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빵이거든요. 아, 이탈리아 이제 식사빵인데 예. 슬리퍼 모양으로 돼 있다 해서 이제 이탈리아 치아바타라고 하거든요. 아, 이 세계적인 빵을 우리 밀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건 진짜 혁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아바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정말 부드러워요. 우리밀로 만들어 건강만 생각한 빵일 줄 알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다르지도 않았는데도 입안했을 때 달달함도 느낄 수 있고 고소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다 잡은 우리밀빵. 이것은 먹방이 아닙니다. 먹방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러운지 진짜 이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반죽 배합 차이하고 국물 온도 차이. 네.
세상에 이런 빵은 없었다. 바삭한데 부드럽고 부드러우나 바삭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밀빵입니다. 건강빵들은 이제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당뇨 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셔서 찾으세요. 건강도 찾고 맛도 찾고 와 이거야말로 정말 이 건강과 맛을 다 겸비한 빵이네요. 충주에 또 다른 소문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구수한 빵 냄새가 제 후각을 자극하는 이곳은 또 어떤 특별한 빵의 매력이 빵빵 터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특별한 빵인가요? 여기서는 잼이 빵빵 터지는 수제식빵을 치고 가고 있습니다. 잼이 빵빵 터진다고요? 예. 평범한 식빵은 가라! 딸기 식빵, 블루베리 식빵, 초코 식빵, 복숭아, 생크림, 먹물 치즈 등 다양한 종류의 식빵들이 있는 이곳 역시 입소문 덕분에 문전성시! 끊임없는 손님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빵이 맛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이렇게 블로그에도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와서 먹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맛있어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소문난 이 집빵의 매력은 경력 40년의 베테랑 제빵사의 손길에서 나옵니다. 이야, 반죽 솜씨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식빵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일반 빵을 만드는 거와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식빵은 또 뭐 또 아, 일반 빵은 정도? 일반 빵은 예. 이제 그 단순하지만 이 식빵은 예. 특히 재료 과정에서요. 재료도 좋은 품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숙성 과정, 반죽,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재료만은 엄선해 반죽을 하고요. 실온에서 1차 숙성을 거친 후 숙성기에서 2차 숙성까지 해야 오븐기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아, 갓 구운 식빵 냄새! 캬! 하지만 이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오븐에서 구운 빵은 다양한 종류의 잼을 넣어 잼이 빵빵 터지는 특별한 식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루 3번 식빵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나오는 족족 손님들의 선택을 받아 금방 사라져버린다네요. 인기 있는 품목들은 보통 1시간 내로 다 나갑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2시간 이내는 거의 대부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요. 부지런한 손님이 맛있는 식빵을 얻을 수 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금방 동이 나는지 저도 맛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가득 찼어요 초코가. 식빵에서도 이런 단맛을 느낄 수 있다니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아 이거 식빵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모양은 식빵인데 딱 들어갔을 때 초콜릿 가득 좀 그냥 빵 그런 느낌인데 식빵이다 보니까 재밌네요. 와. 초코 식빵뿐만 아니라 다른 식빵들도 저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잼이 빵빵 터지면서 저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블루베리, 딸기, 먹물치즈까지 다양한 식빵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거 마른 식빵인데 식빵 하나 그냥 손으로 그냥 금방 먹네요. 앉은 자리에서 심심하면 조금씩 뜯어보다 보면 네. 하나 다 먹습니다. 맛있는 빵으로 배도 빵빵 마음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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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 빵은 밥입니다. 누군가에게 빵은 간식이고요. 누군가에게 빵은 사랑입니다. 왜냐고요? 어영양가 있고 맛도 있고 마음까지 부풀게 하니까요. 동네 빵집에서 사랑이 빵빵. 정말 세상에 맛있어 보이는 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빵빵한 네. 소식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 네. 세상에나 저런 소식을 보고 가져오시죠. 리포터들은 제일 서운할 때 이럴 때예요. 혼자 다 드시고 빈손으로 오셨어요. 아,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니, 제가 다음에 두 분 모시고 네네. 저런 이제 빵집 가서 빵빵하게 제가 빵을 사드리도록 할게요. 꼭 약속 지켜주세요. 네, 믿어도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오시기만 하세요. 네네. 네. 보니까 우리 밀로 만든 빵도 되게 특별하고요. 네. 막 블루베리나 딸기, 초코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득 들어있는 그 식빵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식빵은요. 또 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요. 사실 이렇게 맛있는 빵집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겠죠. 작품을 만들듯이 정성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맛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건강까지 고려한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몸에도 좋고 또 맛도 좋은 동네 빵집에서 맛있는 빵 많이 드세요. 네. 보면서 빵 대신에 저희는 빵이 없으니까 얘 물로 계속 배를 채워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섭섭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동네 빵집 꼭 한번 맛집들, 아, 맛있는 빵집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찬희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함께 할게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소금, 설탕, 버터, 효모 따위를 섞어 반죽해서 발효한 뒤에 불에 굽거나 찐 음식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복잡합니다. 네, 네. 정답은 쉽습니다. 네. 1번 떡, 2번 빵, 3번 술. 4번 뻥튀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조금 전에 박찬욱 리포터가 아주 맛있는 동네 땡집 요 집을 여러분께 쭉 선보여드렸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오늘도 있죠.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감수성이 담긴 대답들이 많이 도착할 것 같은데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마치 우리 미리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봄 되면서 좀 부풀게 하는 것들, 좀 설레게 하는 것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생인 플러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규모로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흔히 소상공인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10%가 넘는 인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또 창업 열풍 또 한창 또 있기도 하잖아요.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또 소상공인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생인 플러스에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 불황과 그로 인한 조기 퇴직자 증가,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들이 계속해서 소상공인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 증가로 생계를 위해 창업시장에 뛰어든 창업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뜩이나 자영업자 수가 만성적인 포화 상태에서 이들의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은 조기 폐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수는 568만 명. 하지만 창업자 대비 자영업자 폐업 비율이 무려 7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생생엔 플러스 시간에서는 소상공인 창업과 지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의 플러스 오늘 도움 말씀에 이광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 충청지역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도 1월에 그 설립이 됐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소상공인진흥원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3개 기관이 합쳐서 설립이 됐고요. 2016년도부터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 대출 업무까지 직접 저희 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정부기관이고요. 네. 그 설립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게 위해서 설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공단은 전국에 60개 센터가 있고 네. 그 금년도 예산은 2조 4천억입니다. 전국적인 직원은 한 6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네요. 예.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소상공인 네. 기준은 있고요. 그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 기준으로 해서 5인 미만, 네. 또 제조업, 광업,
운송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 기준으로 해서 10인 미만까지를 우리는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소상공인 업체, 사업체 수는 527만 개입니다. 네. 저희 충청지역본부, 즉 대전, 충북, 충남, 세종을 합한 그런 소상공인 수는 52만 개 정도 되고 그 전체 사업체 수 대비 한 11% 정도 네. 됩니다. 참 여기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네. 사업체 수는 한 11, 인구 대비 한 11%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정책을 잘 활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충북의 경우에는 인구가 180만 명, 또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한 20만 명, 그래서 그 전국 대비 한 3.7%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충북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한 20만 개 정도 꽤 많다고 또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매일 이제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창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의 트렌드 어떤 네. 건지 좀 일단 궁금해요.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은 없을 수가 없겠죠. 네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최근의 창업의 형태를 보면 규모를 크게 하느냐 또 작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형이냐 생계형이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 확대 측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확대하는 게 이제 투자형 창업이 될 것 같고요. 생계형 창업은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게 창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고요.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창업이냐 일반 창업이냐 이렇게 우리가 또 나눠볼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은 아무래도 가맹비를 내고 그들의 그 노하우라든가 레시피 작성 방법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전수받는 거고요. 일반 창업은 그런 창업 대비해서 자금은 좀 적게 들지만 아무래도 자기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자기의 기술과 과거의 경험 이런 거를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일반 창업하고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최근 그 창업 트렌드를 보면은 여성이나 또 아동들 또 실버 계층 이런 쪽에 아무래도 창업이 많고요. 예. 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환경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 또 과거로부터 향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고풍 관련된 것도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오토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창업 이런 게 또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솔로 이코노미라고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들에 맞게끔 제품을 포장한다거나 뭐 용량을 조정한다거나 규격을 세분화한다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소상공인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해요. 네, 뭐 특정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겠죠. 특정하기는 한계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청년 창업은 20, 30대 창업이 될 것 같고요. 시니어 창업은 40대 이후 창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창업은 아무래도 나이가 젊다 보니까 좀 역동적인 아이템, 같은 음식점을 하더라도 좀 색다른 음식점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온라인 판매 이런 쪽이 네. 아무래도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쪽에 이제 아이템을 많이 선정을 하는 거고요. 시니어 창업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기술, 그간의 경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창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고용이 지금 불안하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조기 퇴직이라든가 명예 퇴직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창업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창업에 있어서 준비 사항이나 유의해야 할 네. 사항이 있을까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이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템은 아무래도 유망한 차이 아이템이냐 또 유행하는 아이템이냐 이런 걸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유행하는 아이템은 아무래도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좀 높은 거고요. 유망한 아이템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망한 아이템은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틈새적인 아이템을 잘 활용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그 아이템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네. 자금이 또 중요하겠죠. 자금이 중요한데 그 본인의 수준에 맞는 창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에 맞게끔 딱 맞게 창업을 시작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 꼭 일회전 운전 자금을 포함한 예비비를 한 30% 정도를 꼭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막연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가 창업해야지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은행에서 본인의 신용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점수가 안 돼서 대출을 또 못 받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을 꼼꼼히 좀 잘 살펴보시고 옛말에
그 다리도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자금 같은 부분은 꼭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창업을 할 때 일단 아이템 그리고 자금 조달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어떤 바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출발하면서 그 외에 또 챙겨야 될 것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제 뭐 입지 문제도 있겠죠. 어디서 창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지 문제인데 입지도 학교 앞에서 해야 되는지 또 1층에서 해야 되는지 2층에서 해야 되는지 또 주거상권에서 해야 되는지 뭐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해야 되는지 배달해야 되는 음식점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입지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겠네요. 저는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진짜로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창업자의 자세, 본인입니다. 본인 무엇보다도.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상권에서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더라도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또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향이 우리가 뚜렷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창업을 많이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그 본인의 아이템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하신 후에 창업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꼭 듭니다. 네. 당장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또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상권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상권정보 시스템은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입지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을 그리거나 다각형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 배후 상권이 어떤지 유동인구가 어떤지 또 소득 수준은 어떤지 또 그 상권 안에서 어떤 그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 그 상권정보 시스템 안에서 다 저희가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는 그 41개 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 일반 기업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매일 1111 데이터를 그 업데이트 시킨다거나 또는 연 단위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최신의 주기를 가지고 저희가 상권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 상권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찾아보실 수 있어서 그 기존의 그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창업하려면은 창업하려는데 가서 한 일주일이고 쭉 앉아갖고 어떤 곳인지 한번 봐라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상권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건 이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또 우리가 또 교육받고 싶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그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 세무사라든가 노무사, 변리사, 뭐 일반 컨설턴트 중에서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오프라인 장소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강의를 해드리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오시면 이런 오프라인으로 교육도 받으시고 저희가 직접 마련한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에서 직접 본인이 아이템이 그 시장에 이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또 고객들이 이걸 정말로 좋아하는지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을 성적순으로 쫙 성적순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한 분들한테는 졸업할 때 2천만 원까지 저희가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이 교육 과정을 성실히 수료를 하게 되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도 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정말로 창업하는데 성공하는데 도움을 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창업해야 할 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진짜 그 창업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도 대출 관련해서 지원 해주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은행에서만 일반 사람들은 대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 공단에서도 직접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고객이 예금을 맡긴 거를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즉 기금을 활용해서 대출 재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고요.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즉 소공인 특화자금의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또 운전 자금은
1년에 1억 원까지 합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고요. 물론 심사나 이제 평가를 물론 하겠죠. 네. 또 성장 촉진 자금도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인들한테는 그 자동화 시설 자금 이걸 지원하는데 최대 이것도 2억 원까지 지원하게 되고요. 네네. 또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대리 대출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보증서 한도 내에서 정책자금을,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원 제도는 다 정부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네. 하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2년 거치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고요. 또 금리도 되게 쌉니다. 프라임 네. 레이트 플러스 0.6% 그러니까 일반 은행보다는 금리가 많이 싸다. 정부 예, 자금이 예. 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금과 관련된 지원에도 공단에서 하는 지원제도 뭐가 있을까요? 공단에서 하는 지원제도가 참 많습니다. 네네네.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제도, 전통시장 지원해주는 제도 참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는 그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가 풀을 우리가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네. 1대1 그 1대1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자부담금 없이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또 레시피 작성 방법 또 매출 하락 요인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점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점포 프로그램은 2년간 연속해서 매출이 하락한다거나 또 1년간 매출이 20% 이렇게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분 한테는 저희가 그 업체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비를 준다거나 또 간판을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을 준다거나 해서 1인당 한 개 업체당 한 400만 원까지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민사 사건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상거래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 법률 구조공단하고 함께 저희가 해서 그 변호사 비용까지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이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받고 계신 거 맞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힘으로 다 해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도와주신 좋은 곳이 있었네요. 네.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또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 궁금해요. 워낙 좋은 것들 많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할 때 또 지금 경영할 때 이런 것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만은 예. 폐업하는 것까지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또 전직 장려 수당도 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네. 폐업할 때 이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세무사들이 현장에 가서 폐업할 때는 이런 것을 좀 잘 봐라.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그 중개사분들이 또 나가가지고 폐업할 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해주고요. 또 일반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집기를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폐업하는 이런 절차까지 아주 상세히 다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취업까지 하게 되면 폐업 후에 취업까지 하게 되면 100만 원까지 또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서 요즘 갑질이 많다라고 하는 예, 예.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갑질한다 이렇게 본인이 느껴서 뭐 거래를 거절한다거나 또 불이익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 60개 소상공인 센터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변호사라든가 네. 가맹거래사 분들한테 상담을 좀 받으시면 이분들이 도움을 구체적인 그 구제 방안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민 또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네. 30년 동안 쭉 그 가게를 유지해서 또 자기 자식한테 또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또 100년 가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0년 가게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명의로 저희가 현판식도 해주고 또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무료로 홍보도 해주고 이런 네. 아주 좋은 제도를 우리 도민들은 잘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경기 침체 속에서도 창업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업과 폐업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맞아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최근에 그 경기 부진으로 해가지고 젊은 층들도 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창업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또 뭐 조기 퇴직이다 명예 퇴직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무래도 또 창업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여러 가지 그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 창업에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나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폐업할 때도 좀 도움을 받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10분 좀 발휘하셔가지고 네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희망 있는 그런 새 날을 좀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아, 본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일어나서 소상공인이 돼야 될 것 같은 쑥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오늘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소상공인이 감사합니다.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신 분들은 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여러 가지 또 찾아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전충청본부 이광로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깨와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레그 풀다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플랭크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발은 골반 넓이 유지. 그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 긴장하고 한쪽 다리를 천장 위로 끌어올려 위로 킥, 킥 두 번 차주고 다시 내려오고 반대쪽 위로 킥, 킥 두 번 차주고 내려오고를 반복해주는 동작이에요. 이때 골반이 열리지 않게 내 골반은 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만 최대로 발을 올려주시고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을 해주세요. 동작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 주시고 킥을 할 때 고관절의 움직임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게요.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십니다. 내쉬면서 위로 킥, 킥, 다시 반대, 동작 반복해줍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골반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혹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동작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대로 무릎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자 봄 되면서 입맛도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김장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니 이제는 겉절이가 맛있고요. 묵은 나물보다는 햇나물이 더 당깁니다. 예. 네. 맛을 느끼는 감각, 미각이 살아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뭐 사계절 살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자, 이런 살아있는 미각으로 여러분 봄의 맛을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자, 화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봄은 없었다. 이 봄은 먹는 봄인가, 즐기는 봄인가.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봄이 왔대!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생산량이 많아 가격까지 저렴한 제철 재료! 삼박자 고루 갖춘 봄을 대표하는 요리를 찾아 가볼까요? 봄맛 찾아 산말리! 지금 출발합니다! 역시 봄하면 뭐 제철 생선 아니겠습니까? 팔다팔다 뛰는 그 생선! 어우 벌써부터 입에 침이 확 고이네! 오! 벌써! 차가 도착했네. 아유, 우리 친구들 온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참 맛있게도 생겼다. 아니 사장님 지금 네. 방금 넣은 생선이 뭐예요? 도다리, 봄도다리. 봄도다리, 봄도다리. 도다리가 왔네, 도다리가 왔네. 네. 저 도다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먹을 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우리. 아, 예? 네.
역시 봄하면 도다리죠. 광어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눈이 왼쪽에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라는 거. 뼈째 썰어내 꼬덕꼬덕 씹는 맛이 일품인 도다리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도다리를 맛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된장풋 육수와 제철 맛과 향이 진한 쑥을 함께 넣어 끓여주면 이것이 바로 봄철 별미 도다리 쑥국입니다. 왜 쑥을 이렇게 많이 넣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아니, 모르고 아니, 있었는가 봬. 봄철에 이게 도다리하고 쑥하고 찰떡궁합이요. 아 이게 찰떡궁합이에요? 예예 궁합이고 기력이 없는 데는 이거 뭐 밥맛도 쑥쑥 생기고. 그래요? 예 이거 봄철 이거 쑥 이거 봄에 이래 올라와갖고 이거 얼마나 몸에 좋은 거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눈으로 먹고 맛으로 먹고 향기로 먹는 봄 도다리 한성. 아니 근데 어머니 도다리가 여름까지 잡힌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3, 4월 안에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도다리는 봄에 알이 영양이 가득 차서 봄에 먹어야 돼요. 소주는. 아 그래서 먹어야 되는구나. 네, 영양이 얼마나 꽉 차가 있노. 살이 통통해 쪄가지고. 싱싱한 생선의 참맛은 회로 느끼는 게 최고죠. 캬, 맛있겠다. 이래서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구나. 살이 또 쫄깃쫄깃하고. 네, 맛있지요. 계속 씹다 보면 은근히 마지막에 단맛이 나네. 그럼요. 이래서 봄도다리 봄도다리 하구나. 그럼요. 봄에 이제 맛있어요. 도다리와 쑥,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제철 맞은 두 재료의 조화, 봄맛 한번 제대로 느껴봅니다.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원래 쑥 향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예, 약간 거부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도다리하고 딱 만나버리니까 그냥 부드러워져요. 은은하게 그 산 위에 동산의 들판에 확 피어나는 쑥들 아, 제 몸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펄떡펄떡 튀는 도다리까지 먹어버리니까 어우 활력이 와하 힘이 넘치네요. 봄내음을 찾아간 두 번째 장소. 어라 여긴 채소밭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봄 냄새가 나서 달려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심채, 그러니까 모닝글러리 뿌리를 패는 거예요. 봄에 이제 사람들 몸에 이제 습기가 많이 쌓일 건데 그 네. 습기를 빼내는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갈아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힌 보약이 되는 거지. 향도 좋다.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으며 고기를 쑥 내민 봄 채소들. 봄 채소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 전철 리포터가 직접 수확에 나섰습니다. 근데 주위에서요 봄에 나는 이 제철 채소를 꼭 먹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왜 그런 거죠? 거스르지 마라. 네. 봄이 오는 기운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봄하고 사람하고 기운을 평형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순응을 해가지고 봄을 또 잘 견디고 그다음에 여름 건강한 여름을 맞이할 수가 있고. 봄 채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가장 먼저 선보이는 음식은 고대 한나라 시대부터 무병장수를 위해 먹었다는 뢰차. 자 그리고 지금 이때 꼭 먹어줘야 할 요리죠. 봄철 미세먼지 해독에 도움을 주는 방풍볶음. 봄 채소로 만드는 세 번째 요리. 스트레스와 변비를 없애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봄 샐러드입니다. 와, 그냥 봄이라는 게 그냥 떡하니 그냥 항상 차려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향도 올라오고 벌써부터 이 긴장되는 이 기분은 뭐지? 도심 속에 공기 좋은 곳에 있어서 그렇나? 아삭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소스가 입안을 가득 채우는 봄 샐러드. 방금 샤워 마치고 온 기분. 그래요? 사람이 그냥 개운해지고 맛이 또 깨끗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은근히 끌리네.
그리고 비주얼부터 남다른 레차. 따뜻한 물로 희석시킨 차에는 율무를 꼭 넣어야 한다는데요. 이건 약인데요? 약이에요? 네, 약이에요. 그리고 끝맛에 율무가 이게 고소함이 딱 잡아주니까 너무 좋네요. 여태껏 맛보지 못한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맛, 방풍 볶음. 모든 요리가 봄, 제철, 본연의 맛 그 자체입니다. 또 고기 식감은 뭐 말할 것도 예. 없거니와 이 방풍, 예. 야 이게 아삭아삭이 아직도 있어요. 이래서 봄, 제철 음식, 제철 음식 하군요. 그렇죠, 예. 지금부터는 불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뜨겁고 매콤한 봄맛을 소개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쭈꾸미!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또 우리 쭈꾸미가 지금 뜨거워 죽겠네 진짜. 아니 그나저나 왜 이렇게 속속이 굽는 거예요? 그냥 드시면 심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직화로 쭈꾸미 겉표면에 뜨거운 불이 닿아주면 쭈꾸미 자체에서 불향도 더 많이 나고요. 더 탱글탱글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여기다 불맛으로 코팅을 한번 입히고 네. 거기다가 양념까지 한번 더 마무리를 하면 네. 기가 막히겠네요. 네, 오호. 석쇠에 구운 쭈꾸미를 매운 양념으로 버무린 다음 한 번 더 불향을 더해주는데요. 야, 화끈하게 즐기는 봄맛 매운 쭈꾸미 구이입니다. 와, 야, 이 불쭈꾸미 완전히 비주얼이 깡패네 깡패야. 이게 빨갛게 이렇게 익은 쭈꾸미를 보니까 벌써 입안에 침이 확 고여버리는데 이거 빨리 먹어봐야 되겠어. 봄 대표 영양식 쭈꾸미는 타우린 함량이 많아 피로 회복에 좋고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불맛을 감해서 그런지 불맛도 나지만요 쭈꾸미 식감이 굉장히 연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참 기분 좋게 매운맛이다. 매운맛 잡으러 왔다. 불쭈꾸미와 환상궁합을 이루는 빈대떡 입장이요. 빈대떡 위에 불쭈꾸미 하나 올려 먹으면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바로 봄맛이로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어디 왔을까요? 어디? 여기에요 여기. 여기 봄이 왔어요. 봄을 대표하는 제철 재료 도다리, 봄채소, 주꾸미 요리로 봄맛 한번 제대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수? 한번 먹어볼까요?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오, 고수만 난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아, 봄에는 역시 그 쓴맛 나는 채소가 좋다고 맞아요. 하는데 봄이 되면 이상하게 확실히 저도 뭐 원래는 좀 기름진 거 좋아하다가도 이렇게 좀 봄에 나는 것들 뭐 도다리라든지 주꾸미 이런 것들 다 생각이 나고 맞아요. 입맛이 좀 당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도다리 쑥국을 비롯해서 제철 음식 드시고 봄철 원기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내드렸던 이제 퀴즈의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소금, 설탕, 버터, 효모타이를 섞어 반죽해 발효 네. 불에 굽거나 찐 음식은 무엇일까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2번 빵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너무 맛있게 쉽게 먹는 맞아요. 건데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좀 어려웠어요. 과정이. 예, 예. 네. 자,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뽑아봤네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네. 1094님 그리고 9006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두 분 살펴보죠. 1094님 네. 바쁘게 사느라 아이들이 크는지 모르지만 아기 때 사진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아기 때 사진이 귀엽게 올라왔습니다. 아유 언제 이렇게 컸지 싶어
마음이 짠해요. 엄마의 지친 마음을 빵빵하게 만들어준다고. 역시 그 아이, 특히 어린아이 키우시는 해맑은 분들은 아이의 예. 기운을 아이만 보면 힘이 좀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9006님. 아, 봄이 되면 팝콘처럼 부풀어오르는 벚꽃이 마음을 부풀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비가 그치고 따뜻한 봄날 꽃놀이 갈 날이 기다려줍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시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벚꽃으로 마음이 부풀어오르는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네. 뭐 전원주택 지어서 이달 말에 이사 가신다는 분도 있었고요. 요즘 또 볼링 유행이잖아요. 네, 볼링 치는 분들. 예,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네. 예. 두루두루 감사드리겠고요. 두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침에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오늘 뭐 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충주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관악골 전통시장에 들어있는 그 전 청년 몰을 조성해놨거든요. 이제 거기에 또 들어올 청년 사업자들 새로운 청년 상인을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모집 분야는 뭐 유흥 업종이나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휴게 음식점 소매점 대상이고요. 네. 총 4명의 청년 상인을 모집해서 4개의 점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아, 아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이하의 예비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네. 충주시 경제지원과 경제기업과로 직접 전화하셔서 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봄, 봄맞이 공방 나들이 떠나보고요. 네. 문화데이트에서는 생각을 담아주는 예술 공간이죠. 나포모 현대미술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는 금요일 이제 문화 소식 예고해 주시니까 이제 벌써 금요일 앞두고 있구나. 예, 조금 마음 편해지는 그런 목요일인데요. 하루 또 편안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